최대한 설명해 보려고. 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감압병이라고 하는 병이 다이버들에게만 오는 아주 못된 병인데, 이것이 어떤 다이빙 프로필 혹은 환경적인 수온, 시간, 수심 뭐 이런 걸로 일괄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압병에 한번 노출이 되면 상당히 생활이 불편해지죠. 감압병으로부터의 회복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압병의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자연치유 혹은 챔버치료 등을 통해서 멀쩡하게 회복이 되지만, 사실 이들 주위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떤 질문과 그 다음에 이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하면 과연 완치가 되는지, 만약에 뭐 다 안 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정상이 재발한다면 옷 재발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받은 내용과 답변해 준 내용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을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를 캡처를 했습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하셨고요. 본인 소속도 주셨어요. 다이빙 시작하고 15년에 현재 강사시고 한 번도 감압병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본인 생각에. 근데 한 달 반 정도 전에 작년 말경에 그 팔라우에서 다이빙을 하고 그날 세 번째 다이빙을 마치고 보트에 올라와서 아주 전형적인 감압병 정상을 느끼게 됩니다. 팔이 지저리고 손가락 끝이 따끔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피곤해졌고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더라. 근데 보트에는 산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로 한 2시간 정도 이동을 했고 팔라우 어디서 가면 한 2시간까지 이동을 하죠? 배가 좀 느렸나요? 어쨌든 콜로로에 돌아와 가지고 바로 그 챔버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세 번 다이빙하고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또 챔버 치료를 해준다면 그곳의 챔버 이 글대로라면 한국의 챔버 시설보다 훨씬 친절한 것 같습니다. 물론 훨씬 비싸기도 하겠지만요. 어쨌든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국내에서 본인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귀국 비행기를 탔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 다시 정상이 재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귀국하니 또 일요일이었고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려서 강원도에 가서 어느 병원인지는 안 밝혔습니다. 전부 치료를 다시 시작했고 두 번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조금 힘든 일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계속 조금씩 절이고 따끔거림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감화병에서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질문만 읽고 보면 이 감화병의 어떤 치료 방법이나 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점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을 읽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화면 캡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이 질문은 제가 올 1월 달에 받았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이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 2014년에 제주도에 있는 어떤 영국인 영어 교사가 푸켓에서 다이빙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사실 서울에 도착해서 완전히 그 뇌동맥 공기 색전증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분이 다시 제주도까지 또 비행기를 또 탔고요. 가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과정 동안 계속 그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제 기억으로 이분이 어떤 잡지에 그 본인이 겪었던 거를 적기도 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한 2년 동안을 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뭐 하루에 몇 킬로씩 매일 뛰고 하던 사람이 거의 환자처럼 지내다가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화병은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고압산소 챔버로 치료를 받으면 과연 완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그 통계이긴 합니다. 근데 그 챔버 치료 후에 정상이 완치돼서 그 다시 정상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50%보다 좀더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된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수일에서 수주 정도 이렇게 정상을 계속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전부 갔다 와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를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개월에서 뭐 수년 심지어는 거의 영원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어떤 정상 중에서 가장 흔히 보는 재발 정상은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건 어떤 신경적인 정상. 통증은 처음 치료되고 나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화병 환자가 챔버 치료를 뭐 언제 받았든지 간에 챔버 치료를 하고 그 감화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어떤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몇 가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감화병이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게 경미한 감화병으로부터 뇌동맥 색전증까지 다양한 어떤 정상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공기방울의 이한 상해이지만 이 공기방울은 전신에 어떤 상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팔꿈치, 다리 뭐 이렇게 한 군데를 다쳐서 그걸로부터 회복되는 것보다 이 다양한 버블에 대한 상해의 경우 더 병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음 요인이 감화병 정상을 느낀 것부터 챔버 치료를 시작한 시간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 저희들이 일반적인 어떤 병을 이야기할 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시작 시간을. 그러나 챔버의 경우는
거의 분 단위로 쪼개서 통계를 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부 시작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챔버 어떤 시스템은 막상 감염병에 걸린 다이버를 생각하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감염병은 응급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 아파도 오늘 못 받고 뭐 내일 또 일요일이면 또못 받고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감염병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응급 산소 치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 병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할때그 산소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보트나 리조트나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그다음 챔버 치료를 받는데 과연 이 사람이 충분한 치료를 받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챔버 치료에서 원칙은 약간 의견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한번더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전부 치료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거의 바로 집에 갔다가 또 나타나면 전부에 가든지 안 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 챔버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가벼운 증상이라면 한번 받으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럴 때한번더 받고 귀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챔버 치료를 받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생활 패턴이나 방식에 문면 또 재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챔버 치료를 받고 정상이 좋아졌는데 이게 다시 재발하는 그에는 또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피곤했다. 이게 육체적 피로도 되고 정서적인 피로도 포함됩니다. 직장, 학교, 가정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수면이 많이 부족했을 때, 그다음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고 나면 저희들이 만약에 항공기 탑승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자세로 굉장히 오래 있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셨거나, 그다음은 농담입니다만 부인 남편에게 아주 잘못 처신을 하는 경우에 증상이 재발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린 답변 혹은 이 주제의 결론을 보자면 가급적이면 증상이 나타날 때 산소 응급 처치를 해주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챔버로 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왕 챔버에 갔으면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고 나서도 한번더 치료를 받는 정도로 충분한 챔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과음, 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그걸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감염병으로부터 회복된다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그다음에 치료 후에까지 이런 중요한 요인들을 저희들이 잘 지켜주시면 이런 감염병으로부터 회복되는 퍼센트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제가 드렸던 답변 내용을 한번 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